안녕하세요, 맘블리 여러분. 쉽고 근사한 요리 맘스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선물로 아주 좋은 상추 과자를 만들어 볼게요. 믹싱볼에 앙금을 넣고 계란 노른자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아몬드 가루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원하신다면 반죽을 조금씩 덜어서 복분자 가루나 아니면 녹차 가루 넣으셔서 예쁜 색을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조금만. 됐어. 짤주머니에 깍지를 끼우시고요. 반죽을 넣어주세요. 팬에 일정한 간격, 일정한 크기로 반죽을 짜주세요. 물을 묻혀서 위에만 꼭꼭 눌러줘. 큰거 빅. 녹차가 향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나 향. 녹차 향 나. 녹차 많이 안 나. 맛있다. 녹차 싫어했는데 왜 좋아하게 됐지? 변하는 거야. 저도 옛날엔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싫어했는데 요새 엄청 좋아. 겉에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이제 이게 또 내일 지나면 겉에 바삭함이 없어져. 맞아. 여기 이 깍지 이 부분이 바삭바삭해서 참 맛있는 것 같아. 복분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향 나. 맛 많이 나. 맛있어. 맛 나네. 복분자만. 맛있다. 복분자가 약간 베리 같은 거예요? 산딸기. 그래서 이렇게 딸기와 같은 게 나오나? 약간 상큼한 느낌. 다음번에 만들 때는 복분자하고 녹차만 만들 거야. 플레인은 안 만들 거야. 편견. 아니 편견이 아니라 편해. 편해. 어린 시절에 이런 걸 먹고 컸거든. 샘배가자 파는데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잖아. 거기면 꼭 이거 있거든. 이뜨만하게 해갖고 그냥 다른 거 안 넣고 플레인 맛으로만 옛날에는 했지. 색소 넣기보다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가루를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네. 녹차 맛도 아주 고급지고 맛있고 그 대신 뒷정리는 깔끔히 하세요 여러분. 두 짝 스매싱 맛입니다. 주방거리 이게 뭐야? 옛날에 나도 몇 번 했던 짓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